예. 내비 영업사고요. 리모컨 완벽 연동되게 해드렸습니다. 예. 저는 개소리 안 해요. 또 우연치 않게 또 뭐 좋은 게 있네. 마침 그래서 기계는 뭐 모아비 거로 냅다 꼈습니다. 예. 잘 되네요. 아직은. 예. 전화감도 쩔고요. 예. 마이크는 엿다가 잠깐만요. 손님 전화번호 보이면 안 되니까 전화번호 냅다 가리고 예, 여기 여다 해드렸어요. 여기다 해드려야지. 여기다 짠 짜지안 이렇게 예? 짜지안 이렇게 드리고 예 크루즈 컨트롤 죽이죠? 예? 크루즈 컨트롤 죽이잖아 이거 딱딱딱 그냥 죽이지 이거 새끼들 말해 이걸 님이 씨발 이걸 옵션으로 만들었냐 존만한 새끼들아 이게 뭐 야 이게 리모컨이 똑같아 이거면 기능을 빼드려도 리모컨은 껴줘야지 씨발 야 리모컨이 씨발 존나 비싸요 아니 똑같아 금액이야 아, 미안해 비싼 게 아니라 똑같더라니까 리모컨이 그럼 뭘로 그걸 할 거니 측부감 경보금 이렇게 껐다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ADAS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설정 온오프 기능이 들어가 활성화 비활성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이게 블루투스 예? 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드리고 잘 꼈어요 예, 딱 맞게 한 번에 끝났어 이번에 아 저번에 저걸 고생했는데 내가 이걸 핸들을 분해 안 하고 해서 그래 쫄보라서 내가 저랬는데 쫄보 잠깐 했지 내가 쫄보 자 저렇게 차 막아놓은 거 봐라 아, 확 그냥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또이또이하게 했어요 일을 또이또이하게 하고 이렇게 파인 드라이브 트립 껴드렸고 이렇게 또이또이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난잡해 보이지? 아니야 앞쪽에서 봐서 그래 트립 예. 해드리고 들어와서 볼까요? 마감 전은 잘 껴드렸고요 뭐 고정하는 브래켓가 없어 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냥 레진으로 꼈다 그냥 님이 어떻게 해? 답이 없는데 기존의 블랙박스 이거는 좀 어떻게 터치가 되네요. 이것도 한번 싹 지워드리고 그래서 설정 이렇게 건 또 좀 서비스로 숨지 잘 몰라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크기로 그리고 채팅도 좀 해드리고. 세팅 한번 해드리고 여기다 마이크 따는 게 좀 예술이죠. 이렇게 잘 꼈지 뭐 어느 정도면 딱이지 뭐. 약간 칼쪽 약간 보이지? 이건 넘어가자. 이건 넘어가자 그냥 얘들아. 그래서 책기에서 뺐다가 따기 편하게 해놨어요. 예. 잘 꼈지 뭐 내비 형님 딱 꼈는데 약간 삐뚤 느낌이 들어. 아,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약간 삐뚤어요. 예. 근데 잘 몰라. 이거 뭐 고개 쳐들고 보지 않는 이상. 이것만 바라볼 일이냐. 약간 틀려, 이거를. 야, 잡기가 지나갔더라니까, 이게. 약간 틀려. 이걸 약간 맞추자면, 이렇게 맞추면 되겠지. 이렇게 꺾어주면 돼, 또, 이렇게. 또 맞지, 또. 이런 거야. 약간 유격을 뒀어요. 네, 내병님의 유격을 세 번 받았으니까. 야, 이렇게 좀, 크루즈 컨트롤, 요 리모콘이 이게, 깡통이나 님이 좋은 거나 똑같다는 거. 배선은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요. 배선은 기존 그냥 썼습니다. 예. 양쪽 다 달려있더라고. 블루투스가 안 되는 것 뿐이지 기존에도 버튼이 양쪽에 있었다는 거 근데 리모컨이 이게 깡통이나 기본이나 똑같다는 거 원가가 그러니까 리모컨 없는 모델 빼고는 일반 모델 이거 양쪽 다 달려있는 모델은 다 똑같다 깡통은 둘 다 기본 껴있지 않나 근데? 근데 똑같다 기본이 가격이 똑같아 있으나 없어 똑같다는 거 이 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 어? 똑같다는 거야 이게 깡통이나 깡통이 아닌 거나 똑같아 원가가 그러면은 그냥 이거 껴주지 이거 그냥 딱 산업 쓰레기 그치 내병님 일 더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한 시간 겐세이 했잖아 응? 야 집에서 감도 봐라 어? 야 내병님 욕하는 인간들아 봐라 집에서 감도 쩔지 어? 내비는 어떻게 한다? GPS 안테나를 필히 껴준다 어? 껴주는 거다 GPS 안테나를 어? 얘들아 껴줬다 분명히 개소리하실 분들은 제발 채팅에다 글 쓰지 마세요. 뚜껑 열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낑기면 돼요. 쑥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 안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했어요. 예, 이렇게 해드렸고. 이것도 이제 또 이제 블로그에 올려놔야지. 뭐 잘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로 볼까요?
이렇게부터 딱 이렇게 감아 들었고 테이프에 해들었어 이렇게 했어 분명히. 그러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 안에다가도 낑겨놨어요. 안에다 안 보이게 선을 수쳐 놓은 게 아니라 아니다 낑겨서 안 빠지게. 그 다음에 시작한 때나 예, 블랙으로 해줬어. 블랙으로 예. 예, 피아노 블랙으로 해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어색할 것 같지? 안 그래 여러분님이 똑같아. 껴놓으면 되게 멋있다니까 이게 피아노 블랙이. 은근히 여러분 이상할 것 같지 여러분? 야 그렇게 얘기하면 야 얘들아 이건 뭐냐 이건 뭘로 설명할래 니들 이런 거는 어? 제발 개소리든 안 했으면 좋겠어. 자 아반떼 AD 예. GDI 야, 또 막말 뚫고 싶어. 나 터보 달면 죽이지. 터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는 H마크 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달아들었어요. 국산 걸로. 예. 달아들었으니까 국산 걸로. 예, 깔끔하게 달아들었어요. 자신 있게 깨들었습니다. 예술이지. 이렇게 껴들었어요. 자신있게. 예. 강력본드로 고정시켰습니다. 예. 예. M60. 그니까, 이게 비싸게. 거의 뭐, 소니꺼 급이지. 소니꺼 끼니까 안 맞아. 저를 꼈어. 똑같아. 원가 똑같아, 원가도. 국산거야, 국산거. 잘 보이지? 이러면 된 거야. 봐봐. 절대로 개소리 안 나온다니까. 하고 나면은. 멋있잖아. 트렁크 잘 열리고. 자. 놓고 이제 여기. 예. 죽이죠? 이렇게 딱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잘 끝났고. 예. 수수는 게 아니라 집어넣은 거예요. 켈트에 묶어서. 예. 멋있습니다. 조명등 들어오면 마무리. 오케이, 마리.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 끝냈고요. 완벽하게 자신있게 해드렸습니다. 저기 목소리 한 번만 좀 넣어주세요. 저기 아, 우리 가게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 소개로 왔습니다. 아, 누가 소개를요? 저 지인분이 아 지인? 소개해주셔가지고, 네. 아, 그분도 잘했다고 그래요? 네, 그분도 오셔서 만족을 했고. 그분 차는 뭐예요? 그분 차 스타렉스인가? 아니요,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네. 아, 잘해드렸는데. 나 오늘 개고생했어요. 이렇게 해드렸고, 여기다 심었어요, 마이크는. 아, 여기, 그래요? 봐봐요, 여기 심어드렸어요. 예, 네, 보이지 않는, 거기 있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안테나 카메라 달아드리고, 이렇게 네. 크루즈 컨트롤 되고. 이게 크루즈가 깡통차네, 이거랑 똑같아, 원가가. 네. 그러면 개새들이 여기다 좀 그냥 껴주지. 그거를 옵션을 팔아본 게 아니라 옵션을 해먹기 낭비잖아. 다 쓰레기 된 건 쓰레기, 그쵸? 저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뭐 먹을 거 사왔어요, 근데? 네. 아, 고맙습니다. 식사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지 안 먹었어요. 네. 요 깔끔하게 껴서 오늘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잘 끝났어요, 일이 이게 한 번에. 그리고 끝나고 요 드라이브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예. 그리고 블랙박스도 한번 세트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내비가 이 아가씨가 진짜 와. 아틀란? 깎은 다음에 얌시롭게 얌시롭게 깎은 다음에 저 또 얌시롭다니요. 되게 매너 있게 예, 한 다음에 매너 있게 한 다음에 이걸 해달라 했잖아요. 제가 이걸 하면 내가요 이거 내비하고 카메라 매입하면 요거만 내가 70만 원 바꿔요. 아직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이거. 나 오늘 진짜 고라이즈 거 한 거 같고 기계는 그래도 우리 기계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걸로 골라서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걸로. 네. 최대한 마지막에 나온 걸로. 그러니까 한번 이따 아이폰하고 연동해보자고 하셨죠? 네. 예. 아, 나는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얌시로운 건 맞아요, 진짜.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예. 연동을? 예. 진짜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진짜.